심장이 야속히. 너 왜 그래? 여기 지금 먹으러 온 거야? 도와주러 온 거야? 김장에서 맛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어?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만 지금. 에이, 그 됐어. 그렇게 자꾸 입 내밀고 먹으니까 자꾸 턱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너. 아니 저기 새댁은 좀 힘든데 쉬었다 해. 응. 아 그럴까요? 어? 어머, 저 사람 허가가 아니야 허가? 허가가 아니야. 저기 여기가 새댁이고 남편이 허각이야. 어. 진짜? 어. 오, 대박. 대박. 근데 보니까 저기 소문에 남편 이상형이 저 다비씨 강민경 씨라 그러던데. 오 맞아. 어, 어떻게 저기? 왜 이래? 왜 이래? 어떻게 이래? 어.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 저보고 이상형이라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여기 분위기도 좀 띄울 겸 노래 한 곡 좀 해. 남편 노래 한 소절 한번 해볼까요? 남편 노래 한 소절 하나 둘 셋 넷! 향기만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데 무뎌진 기억 넘어 또 너를 그리다 쓸쓸한 바람에 휘날리는 추억 이렇게 슬플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나. 아 뭐야. 왜? 아, 노래가 이 절임 배추처럼 축축 터지잖아요. 맞아. 이 분위기 살리는 데는 이 휘뚜루마뚜루가 최고야. 어? 언니 좋아. 어? 휘뚜루마뚜루 오예! 휘뚜루마뚜루 오예! 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 다른 여자들 찾아 헤이! 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 왕장 말아요. 휘뚜루마뚜루 노래는 좋은데 그렇다고 김장도 휘뚜루마뚜루 하면 안 돼. 아이고 이 야속해. 대한민국 주부님 여러분들 절대로 김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맘때 말이죠. 우리 주부님들이 김장을 담그기 때문에 아주 그 성격이 예민해질 시기예요. 네. 이때는 우리 남편들이 이제 집에 있는 둥 마는 둥 잘 피해 다녀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올해도 김장 스트레스 받으신 주부님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유쾌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이죠. 좋으신 분 참 많이 나왔네요. 일단 축하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깨소금 냄새가 나는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결혼 2개월 차의 새신랑 허각 씨. 네. 그리고 곧 결혼이 임박한 품절력. 박사임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허각 씨가 결혼하신 지 한 2년 된, 아, 2년이란다. 2개월. 2개월 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실감이 갑니까? 저는 아직도 좀 실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콘서트 끝나고 앨범이 새로 나와가지고. 네네. 신혼생활을 좀 못 즐기고 있어요. 12월 14일에 우리 떠나시게 되는 박사임 아나운서에게 뭐 충고 같은 거 안 해주신다면 어떤 충고가 좋을까요? 뭐 뜻깊은 결혼식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드릴까 할까 하는데 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하나는 그 아버님한테 아빠한테 손편지를 써서 워낙 네네. 어나운서시고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저기 어나운서가 아니고요. 아나운서. 저희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야, 네, 죄송합니다. 형편님,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품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형편님 해주시는데. 목소리가 약간 날라요. 조금만 품위 있게. 회장님이시니까. 어나운서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빠와의 추억을 좀 생각하면서 아빠의 추억. 아빠에게 네네. 한번 손편지를 써서 아하. 네, 워낙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네, 결혼식 날 직접 편지를 읽어드리면 아마 아빠가 굉장히 좋은 네네. 추억으로 생각을 하실 거고요. 아마 보통은 결혼식장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네. 그날은 아마 그 편지를 들으시고 아마 아버님이 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먼저 네. 박사님 씨가 먼저 울 것 같아요. 네. 12월 14일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래요. 아... 저희는 못 갑니다. 저희는 못 갑니다. 다행히는 안 사시겠죠. 하춘아 씨 그리고 강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가.